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피자, This is 위대한 피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양심적이고 그리고 고객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한 사회의 환원까지 하는 휴지 피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한번 달려봅시다. Let's go. 자, 21째입니다. 잘 지내시죠?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버섯 소시지 피자요? 아이고, 저 시장분이시구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버섯 소시지 피자 드릴게요. 자, 이거 비가 와가지고 아주 우중충한데 말이죠. 이런 날씨에는 진짜 피맥인데 맥주도 한잔 드릴까요? 자,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 오랜만에 오셔서 그냥 만족시켜드리는 휴지 피자예요. 대파 피자 부탁드릴게요. 뭐, 대파요? 저희 대파가 없는데? 예? 아, 양파요? 아, 이 아저씨가 밑장을 빼네. 아이, 뭐 손님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양파 피자 맛있게 해드릴게요. 탁탁탁탁탁탁탁탁. 이제 뭐 거의 피자 마스터거든요? 에, 근데 그 오븐 상태가 영 시원치 않구만. 고쳐야 되는데 뭐 괜찮겠죠. 네, 소시요? 소시? 소세지? 시소도 아니고 소세지인가? 소세지 피자 드릴게요. 소세지 피자겠죠 뭐. 딱딱딱딱딱딱딱. 나이스. 맛있게 드세요. 어이? 아유, 역시. 아, 서비스를 너무 잘 제공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그냥 대충 말해도 그냥 척하면 척이야. 내 조각이요? 올리브 피자 소스 없이. 제가 또 특제 올리브 피자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스마일 올리브 피자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짜짜짜짜짜. 아, 역시 우리 고객님을 항상 생각하는 이 마음, 저희 휴지 피자가 잘 되는 비결이죠. 네, 특별 데코레이션으로 5,000원 더 주셔야겠어요. 아니, 뭐 2달러도 괜찮습니다 뭐. 예. 아유, 제가 뭐 손님한테 돈 뜯어먹자고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제 차에 곰이 타고 있어요. 양파 피자요. 아니, 자, 아니, 곰이요? 곰이랑 양파 피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러면 양파를 아주 듬뿍 드립시다. 마늘 피자는 없나? 이거 마늘 먹이면 곰이 사람 된다던데. 양파를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냄새만 맡아도 그냥 곰이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죠? 자, 자. 자, 와, 이 피자 너무 좋아요. 그렇지, 이거 만족 안 할 수가 없어요. 페퍼로니랑 치즈만요?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손님일 것 같네요. 아, 잠깐만. 아, 페퍼로니랑 치즈만 달라고 했잖아. 아, 어떡하지? 고객을 최우선한 우리 휴지 피자. 이런 피자는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단 하나의 실수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마감 시간이네? 그냥 드세요, 그러면. 응? 퇴근은 해야죠, 저. 자, 맛있겠어요. 아, 아니, 저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꾸 오븐을 수리하라고 뜨는데 20달러? 20달러? 에휴, 안돼 안돼. 이거 뭐 하루 수익을 거의 절반을 바쳐야 되는데 이거. 이거 용납 못합니다. 피자 하나를 먹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을 대접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네요. 엘레간트 이걸로 갑니다. 오, 가게 화사해진 거 봐요. 어? 뭔 소리야? 어? 오븐, 오븐 왜 이래요, 이거? 잠깐만, 저 이거 뉴스에서 오븐 때문에 불났다는 얘기 들은 거 같거든요? 아니, 뭐, 괜찮아요. 어. 원래, 뭐, 기계 같은 거는 고장날 때까지 쓰고 그런 거죠, 뭐. 자, 올리브 드릴게요, 손님. 맛있는 올리브 피자. 빠바바, 빠바바바바. 헤헤. 맛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뭔가 느려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이 속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직도 엉망진창이에요. 돈도 없고요. 도와줄 수 있어요? 아유, 뭐 저번에 못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드릴게요. 아유, 요새 좀 거지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네. 아유, 그래도 우리 손님인데 풀토핑 피자로 드릴게요. 이 피자 먹고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진짜 모든 재료를 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아유, 맛있겠죠? 이것이 바로 파레트 피자.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치즈 반이랑 치즈 없는 페퍼링 반에서 주지를 두 번 잘라주세요. 5번에 두 번 구해주세요. 예?
이 할아버지 악질이시네 이거. 한쪽은 소스랑 치즈. 아니야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소스랑 치즈, 소스랑 페퍼로니, 그리고 웰던, 웰던의 네 조각.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빨리 가세요. 와우! 가지 피자요? 가지 피자 또 명물이거든요? 아 이거 완전 한정판인데 아무나 드리는 피자가 아니거든요. 피자 드실 줄 아시네 선생님. 이게 바로 저희 휴지피자 시크릿 메뉴 가지 피자입니다. 가지 피자 맛있게 드세요. 헤헤 헤헤 헤. 안녕하세요. 저 그게 자물쇠 그런 게 누가 필요하겠어요? 맞죠? 예, 뭐 자물쇠 그래요. 뭐 자물쇠 그 뭐 필요하겠어요? 저희 동네 인심 좋고 그렇게 막 이게 주민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도둑 같은 거 없어요. 예, 자물쇠 안 걸어놔도 돼요. 예, 또 봬요. 근데 좀 생긴 게 자주 못 보던 손님인데. 5분 술이요? 에휴, 기계는 원래 고장나기 직전까지는 계속 써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제가 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오, 잘한다. 소세지 피자? 오케이. 아, 아, 페퍼로니 줬다. 아이씨. 깜빡했네. 쨔쨔쨔쨔. 어? 잠깐만, 이거 왜 깜빡깜빡거려? 터지는 거 아니죠? 오, 불안한데? 에이, 설마 터지겠어요? 하나, 둘, 셋, 페퍼로니! 아유, 손님! 제가 딱 기다리고 있었죠. 손님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세팅해놓고 있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이거. 아유, 이거 재고 될 뻔 했는데? 알아서 가져가 주네. 게이드. 어, 뭐야? 예? 페퍼로니? 아, 페퍼로니 3개인가? 자 하나 둘 셋 페퍼로니 피자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 아 이거 장사는 맛 나는구만. 최고의 슈프림 피자 부탁드려요. 드디어 드디어 슈퍼 프리미엄 디럭스 휴지 피자를 드릴 때가 왔군요. 와우! 야, 처음 팔린다. 이거 신메뉴 만들어 놓고 이게 나가나 했는데 진짜 나가네요. 오케이. 진짜 첫 판매다, 첫 판매. 더 맛있게 해드려야지. 자, 버섯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찰찰찰찰찰찰찰찰찰 양파도 깔아주고. 특별히 슈퍼 디럭스 프리미엄 휴지 피자를 주문해주신 첫 번째 고객분들을 위해 가지 하나. 서비스로 데코레이션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피자가 너무 맛있어요. 크. 봐봐요 가지 서비스 올려드리니까 더 좋아하시잖아. 마카로니 피자요? 저희 그런 피자 없는데요. 이런 밑장을 빼시네요. 마카로니 피자요? 아 저희 실수 페퍼로니 피자요. 아 페퍼로니 피자요?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수 소시지 피자였네요. 드세요. 자 23일째 장사도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65달러요 야 순수익 많이 났는데? PNN 뉴스 속보입니다. 절도범들이 경비장치가 안 돼 있는 피제리아 페퍼로니. 이거 우리 집 얘기죠? 그 검은 후드 뒤집어 쓴 놈 그거 그 놈이었어. 아 그 자물쇠 없는 틈 노려가지고 그대로 따가지고 다 훔쳐갔나 보네. 잠깐만 그럼 돈 다 털린 겁니까 이제 그러면? 심란하구만. 20%의 사람들은 자물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 90%는 피자 가게를 타는 사람들이죠. 10%의 당신 자금이 삭.
내 돈. 내 돈. 내 돈!